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EULCS 스프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매치 1세트였죠. H2K와 바이탈리티의 대결. 일단 1-0으로 H2K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초중반 라인전 페이지에서만큼은 바이탈리티가 네. 제법 기세를 앞서 나가나 싶었는데 예. 한타 구도에서 조코 선수의 오버포지션 실수가 연달아 겹치면서 아, 그렇죠. 예, 한타 구도에서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중반 좀 들어갔을 때의 집중력에서 좀 바이탈리티가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뭐 하나하나 예. 따지면 스플릿푸시 운영이 그렇게까지 스노우볼링이 깔끔하지는 않았고 네. 클레드에 대한 한타 구도 이해도 약간이나 부족한 모습은 있었지만 역시나 역전을 허용하게 된 계기는 조코 선수의 오버포지션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를 H2K가 놓치지 않고 딱 잡아내면서 사실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만 조코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바이탈리티전에서 비슷한 모습을 여럿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예, 좀 반드시 해결이 돼야 하는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뭐 이후에 바이탈리티가 더욱더 좋은 경기력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자, 일단 1-0으로 H2K가 앞서고 있는 상황. 두 번째 세트에서 과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라인전 단계에서 확실히 잘했기 때문에 만약에 코치진이 피드백을 바로 해서 뭔가 팀원 간의 합의라거나 조코 선수의 이런 무리한 움직임들이 잘 뭐 절제가 된다면 뭐 조금 다른 경기를 2세트에서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팀들이 강팀들을 상대로 1세트를 잡아내는 경기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예? 그 배경에는 보통 조커 카드를 하나씩 꺼냈을 때 1경기에서는 먹혀 들어가고 2경기에서는 그 조커 카드를 상대방이 좀 집중 견제해주는 그런 뱀픽을 보여주는데 네. 아무래도 카보차두 선수의 클레드가 좀 견제를 받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어서 라인전 페이지가 1경기만큼 순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뱀픽 준비됐다고 하네요. 뱀픽 만나보시죠. 자, 왼쪽이 H2K, 오른쪽이 바이탈리티입니다. 네. 자, 일단 바이탈리티가 레드 진영을 선택을 했고 그래도 레드 진영을 선택함으로써 탑쪽에 후픽 챔피언을 넘겨줘서 네. 주도권을 좀 더 쉽게 잡을 만한 진영 자체는 선택이 됐네요. 그래서 H2K는 좀 카보차드 선수를 집중 견제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올라프 레넥톤. 예. 올라프는 아까도 벤이 되었었습니다만 레넥톤까지 H2K에서 컷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레넥톤은 4호 벤 쪽에서 벤이 됐었죠. 네. 자, 바이탈리티에서는 말자하와 맹가벤. 일단 이전에 본인들이 활용했었던 랭가를 좀 밴을 해줬어요. H2K가 뽑아가서 쓰는 거는 많이 부담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일단 커트를 했고 자 이제 H2K의 세 번째 밴입니다. 계속해서 와 그라가스까지 네. 정말로 탑 정글을 아예 저격을 하고 있네요. 예. 올라프가 그라가스는 카보차드가 좋고 이 두 선수 모두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제 바이탈리티의 세 번째 밴입니다. 자, H2K에서는 탑으로도 쓰일 수 있는 탑에 좀 쓰이는 챔피언들을 위주로 좀 밴을 하고 있고 네. 자 바이탈리티 카밀 카밀이 아닌 럼블이네요. 보통은 이 정도에서 카밀 밴이 많이 나왔었는데 예, 쉔도 밴되고 뭐 신드라도 밴되고 요새 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긴 했는데 올라프 레넥톤 등등 H2K가 좀 평소에 밴이 되지는 않는 그런 챔피언들을 밴을 하면서 풀린 게 꽤 많이 보이네요. 카밀 아 가져가네요. 네 카밀 상대로 좋은 챔피언이라고 한다면 레넥톤 그리고 쉔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쉔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네 물론 저 카밀이 탑이라고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언제나 원딜 빼고 모든 라인을 가던 친구기 때문에 네, H2K는 그래도 그나마 정석적인 조합을 좀 선호하는 팀이다 보니까 네. 탑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추측을 해봅니다. 특히나 오도암네 선수가 카밀을 다룬 경기가 여럿 되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바이탈리티에서는 애쉬 아이번? 아니겠죠. 네, 고민을 하고 있네요. 여러 네, 정글러들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룰루나 카르마 이 두 챔피언 중 하나를 먼저 가져와도 되지 않을까요? 그레이브즈. 아니면 그레이브즈로 랭가벤 이후에 그레이브즈 가져가주네요. 예. 상대방한테 1티어 정글러인 그레이브즈를 넘겨주기 싫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러면 H2K 두 번째 세 번째 픽 가져가 줘야 되는데 일단 똑같이 정글러를 좀 하나 뽑아주는 게 무난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즈리얼. 자 원딜 쪽으로 갑니다. 예 요새 자신감 있는 원딜러들이 간간히 보여주고 있는 이즈리얼이죠. 예. 특히나 이즈리얼은 7.5 패치가 적용되기 이전부터 SKT의 뱅 선수가 이즈리얼로 좀 활약을 보여준 이후로 예. 여러 프로 경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르마와 함께요. 그렇죠. 그래서 이즈 카르마 바로 뽑아간 H2K이고요. 네. 자 룰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예, 조합의 시너지를 위해서 카르마를 가져가 줬습니다. 이즈리얼은 서포터가 라인 클리어를 보좌해주는 서포터일 때 확실히 라인전이 강력하다는 평을 들어요. 예? 상대적으로 다른 원딜에 비해서 라인 클리어 능력이 가장 부족한 게 이즈리얼이거든요. 예. 예, 그 단점을 메꿔주면서 동시에 신비한 화살이 라인전에서 견제용도로 들어갈 여지를 넓혀주는 카르마죠. 오, 근데 바이탈리티에서는 쓰레쉬를 가져가 줬습니다. 예. 이거는 하찬이 선수가 제법 자신감을 회복한 것 같네요. 쓰레쉬의 픽의 배경에는 항상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뭐 스킬샷 잘 맞추고 예. 네,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스킬샷의 난이도가 있는 만큼 정말 좋은 슈퍼플레이들을 여럿 보여줘야 정글에는 리신이 있다면 서포트에는 쓰레쉬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바이탈리티에서는 오리아나 벤, H2K에서는 캐넨 벤. 어 바이탈리티 카직스, 다섯 번째로 카직스까지 그레이브즈와 1대1 주도권이 유지되는 정글러들을 전부 밴해주고 시작을 하는 것 같네요. 네. H2K는 아까랑 굉장히 흡사하게 계속해서 탑라인 쪽 저격 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일단은 바이탈리티가 정글 밴을 좀 많이 해서 네. 정글 쪽은 리신 정도가 눈에 좀 띄고요. 클레드까지 예, 진짜 완전히 카보차드 선수의 팔다리를 꽁꽁 묶고 하고 싶은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카보차드 예. 뭐 할래? 예. 이렇게 밴 많이 했어.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다섯 가지의 밴이 모두 카보차드 선수한테 들어가도 오, 오 스웨인 사실 미드일지 탑일지는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황상으로 카밀이 나온 다음에 스웨인을 꺼내들어서 탑이라고 보여지겠죠. 와 실제로 스웨인이 이제 로켓의 베시 선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된 기록이 없는데 야 바이탈리티가 여기서 꺼내들었어요. 네. 일단은 아까도 나왔던 무난한 신드라. 자 이러면은 정글 쪽이 좀 고민이 되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게 될지 일단 스웨인 카밀 구두에서는 스웨인이 좀 이점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저는 사실 이 둘의 매치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스웨인은 자주 등장하지 네. 않는 챔피언일 뿐더러 카밀 역시 벤과 팀의 선호도에 따라 그렇게 자주 보기는 힘든 정글러거든요. 야 이것도 게임 내부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군요. 예, 네. 탑 스웨인으로 굳어지는 것 같네요. 자 H2K는 앨리스. 어? 글쎄요. 그쵸 모델은 네. 아니죠. 물론 제드. 뭐 카타리나를 상대로 스플라이스. 어? 예 일단은 좀 더 봐야겠죠. 아, 아니겠죠. 예. 에코. 신드, 예 신드라를 상대로 은근히 자주 나오던 에코죠. 네. 예, 라인 클리어에 부담이 없는 동시에 유지력으로 신드라를 어느 정도 상대할 만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에코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확실하게 탑 스웨인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H2K에서도 서포트는 지금 카르마기 때문에 탑으로 카밀이 가게 되면서 라인업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스웨인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라인 관리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동시에 갱킹에 좀 취약하다 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카밀의 갱킹 호응력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긴 한데 1대1이 그 단점을 극복할 정도로 유리하니까 스웨인을 한번 꺼내든 거겠죠. 그렇죠. 지금 한 게임만 더 지면은 이제 2대0으로 패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벼랑 끝에 몰려있는 거거든요. 이기기 위한 픽을 했을 거고 그게 지금 스웨인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인게임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일단 첫 번째 세트에서도 어쨌든 그 바이탈리티의 카보차드 선수가 그때는 클레드를 꺼내들었었고, 예. 그때도 탑 쪽에 시선이 갔었는데, 이번엔 스웨인을 꺼내들면서 다시 한번 뭐 시선 집중이 되고 있어요, 윗동네로. 와, 과연 저게 비장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다른 탑 챔피언들이 너프가 돼서 그런지 왜 스웨인도 대세 시절에 여러 너프가 진행되고 비주류로 접어들고 요새 좀 많이 부진을 하고 있다가 솔로 랭크 승률이 다시금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갑자기 막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자, 과연 2대 0일지 아니면 1대 1 되면서 3세트까지 가게 될지. 자, 첫 번째 매치, 두 번째 세트. 예, 이제 곧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야, 관중들도 기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새로운 챔피언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자, 경기 들어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블루 팀이 H2K, 오른쪽에 레드 팀이 바이탈리티입니다. 요즘 그레이브즈가 정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작 아이템 스타트죠. 네. 마체테와 제어와드 하나. 제어와드로 시야까지 좀 장악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 지금 나머지 4명이 전부 바텀. 예, 그렇죠. 오. 그런 것 같죠. 여차하면 한번 쓰레쉬. 오, 오 전멸. 전멸! 오, 이거 방심하고 있었어요. 전멸까지 사용을 해서 와, 마무리 됐습니다. 시야가 없었는데 그냥 전멸 사용 선고했어요. 네. 이거는 H2K의 경기 패턴을 완벽히 이해한 거겠죠? 아, 그렇게 또볼수 있는 거군요. H2K 바텀 라이너들의 성향을 완벽히 파악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맞춘다. 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야도 없는데, 그렇죠. 전멸을 항상 하고 이 들어가요. 위치에서 체이 예. 네. 선수가 시야를 본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거 만약에 이 체이 선수가 저기 없었으면은, 전멸 꼭으로 쓴 거였거든요. 와. 이걸 이렇게 선취점 가져가 버리네요. 네. 그 킬도 스틸백 선수가 가져갔기 때문에 집에 가서 롱소드 한 자루 더 가지고 왔습니다. 와. 체이 선수 좀 얼얼할 것 같네요. 예. 이러면은 뭐 2레벨도 바이탈티가 먼저 찍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죠. 예. 일단 기분 좋은 시작을 하는 바이탈리티입니다. 물론 정글로 조커 선수의 전멸까지 빠지면서 스펠은 더 많이 썼습니다만 그 이상의 이득을 또 가져갔다는 거죠. 예, 더군다나 그레이브즈는 초반 교전을 별로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네. 초반에 스펠 유무가 그렇게 중요할 만한 상황이 올지는 나름대로 조절을 할수 있고요. 페이맨 선수가 아까 칼날부리 리시를 하다가 하나 먹은 것 같네요. 그래도 근데 과감하게? 예, 타이밍을 잘 즐겨 잘 와. 해줬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조커까지 보고 있죠? 네. 그쵸? 들어오죠? 아, 전멸 소모했어요. 왜? 근데 유쿠독이 어? 다음 전멸 쿨템에 한번 가보나요? 뭐? 네, 안 갔네요. 가지 않고 뒤쪽으로 예, 빠집니다. 정글로 들어가면 앨리스가 백업을 올수 있다는 생각에 네. 더 쫓아가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커 선수는 2레벨, 양코즈는 3렙이거든요. 네, 블루까지 한번 이어나가 보려는 거죠. 그렇죠. 이쪽에 시선, 아니, 시간을 쓴 만큼. 자, 넘어가서. 네. 자, 아직 안 보여요. 양코즈. 위쪽으로 시야 확보 한번 하고. 네. 어? 블루를 블루트라이를 바로 합니다. 없습니다. 이게. 두꺼비 사냥하고 오지 않을까요? 근데 마나가 그러게요. 별로 없긴 하거든요. 네. 어? 블루가 없어요? 왜? 예. 아, 놀랬죠? 어, 알았죠. 여기 있다. 3레벨 찍었고. 강탄 양쪽 다 있습니다. 네. 강타 싸움. 예. 강타 싸움. 자, 시야 막아놓고. 아, 연막탄 위치가 너무 좋아서. 아, 네. 네, 리시만 해주고 빠지네요. 이게 두꺼비를 먹는 걸 확인을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H2K의 양코스 선수는 좀 속도전으로 가기에는 불안했던 게 쓰레쉬가 먼저 백업을 오고 있었거든요. 아, 네. 예, 시간을 오래 지체해서는 안 되니까 한번 스틸각을 봤던 건데 연막탄 위치가 또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예, 더 이어나가지 못했죠. 그래서 저, 그리고 조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와딩하고, 칼날부리 가정. 예. 무리하지 않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이득만 딱 가져가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리고 체이까지 와서, 체이? 체이까지 와서, 체이까지 예, 와서, 이거 좀 위험해. 전멸도 6구덕? 없는 6구덕? 예. 조코기 때문에, 지금 더 어, 위험해 그래서 보이. 이거, 오, 오! 잡았어요. 와, 마무리 안 됐어요, 조코. 예, 양코스 선수가
그레이브즈한테 체력 압박을 좀 많이 넣다 보니까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에코의 스킬 데미지랑 그레이브즈의 평타가 동시에 들어가면서 그냥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탑에서는 카운터 선수가 제법 1대1에서 힘을 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CS 상황으로 보나 이렇게 시야 장악을 하러 오는 여유로 보나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확실히 보고 뽑은 이유를 보여줘야 되겠죠. 예. 아, 엔벤 체력 좀 많이 빠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지만 평행 시간 교차는 실드 효과만으로 딜교환을 많이 앞서 나갔습니다. 예. 자, 양코즈 부활해서 옆쪽에 시야 확인하고 있고요. 와, 4랩트 3랩이에요. 자, 고치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고치 맞아도 이길 것 같은데요. 버프 네. 상황도 버프 상황이고 레벨 상황도 레벨 상황이고. 그렇죠. 옆쪽에 다른 라이너의 개인만 없다면 1대1로는 그레이브즈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위쪽에 앨리스가 한번 시야가 보이니 하천이 선수가. 자, 하천이가 옆에서 들어와요. 로밍을 한번 가보죠. 하영선고 맞았죠. 튕겨내면서 그대로 잡았네요. 마무리. 와, 바이탈리티. 구동진 맞았어요. 걸렸어요. 아, 그래도 아. 예. 카밀이 저게 이동기를 쓰는 판정이 아니라 투사체를 던지는 판정인지. 네. 후방에 걸려도 움직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와, 근데 이게 지금 미드도 말리고 정글도 말리고. 야, 바이탈리티 시작이 너무 좋은데요. 일단은 순간 이동까지 활용하면서 라인으로 복귀해주고 있는 양팀 탑라이너입니다. 야, 하천이가 3픽에서 쓰레쉬를 뽑아낸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게요. 원래 자신감이 꽤나 떨어질 만한 정황이었는데 예. 실제로 폼이 안 좋다는 이유로 서브로 내려가기도 하고 좀 팀원들한테 불신을 받지 않나 이런 추측까지 나돌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예. 수정초 위치가 좀 약간 애매모호해서 저 와드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항상 저기에 와딩을 하면 잘 안 예. 보이더라고요. 예. 좀 힘들어요. 예, 스웨인이 뭐 거의 압도해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CS 격차는 물론 지금 현재 체력 보유량도 훨씬 스웨인이 좋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게임에서 뭐 지표 차이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데스는 조금 더 했습니다만 CS나 데미지는 카보차 선수가 잘 넣었었군요. 네. 상대적으로 뭐 데미지 지분이 그렇게 중요한 라인은 아니다 보니까 예. 더군다나 뭐 노틸러스, 그라가스 이런 챔피언들 플레이하면 더더욱이요. 그렇죠. 예. 야, 지금 이거 블루까지도 잘 굴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드라인의 주도권, 정글라인의 주도권 다 없다 보니까 그냥 내주게 되죠. 그렇죠. 분명히 시야로 들어가는 건 봤어요. 예. 근데 기한을 취소하지 않고 그냥 쭉 갑니다. 싸움에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대2 싸움 하면은 못 이긴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간 거거든요. 탑에서의 주도권도 바이탈리티가 쥐고 있고요. 직선 갱킹으로 한번 카밀의 호응을 기대하고 달려보나요? 지금 위쪽에 캠프는 하나도 없거든요. 예. 이번 거는 진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요. 실패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갱호응하면은 카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설방울이 없어요. 직선으로 가나요? 네. 한번 가야죠. 그렇죠. 아, 좀 아파요. 아, 따가워요. 그냥 아, 앨리스 그냥 빠지나요. 아, 성장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번 딜과 한번 더 들어가서 와, 지금도 빼주고요. 예. 굳이 3타 안 터뜨리고 예. 그냥 쉴드 지속 시간 동안 일방적인 딜만 하고 나오네요. 어우. 압박도 거세게 해주고 있고 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요. 진짜 라인전 능력만큼은 카보차 선수가 웬만한 탑솔러들을 압박하는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챔피언 성향도 그에 일치하고요. 자, 현재 0킬 대 3킬 압도적인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 바이탈리티입니다. 미드와 탑에서의 CS 격차도 계속 벌어져 나가고 있고요. 네. 정글도 마찬가지로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앨리스가 두꺼비 하나 먹고 정비를 한번 또 하는 거거든요. 예. 동선 낭비가 꽤나 심했습니다. 탑에서 갱킹각 봤는데 그렇게까지 깔끔하게 나오지 않아서 못했고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바이탈리티 아래쪽 들어와서 와딩도 예. 하고 정글 체크도 하고 레드까지 시야 장악을 당했죠. 캠프 예. 손에 또
크게 보는데요. 그러게요. 이게 앨리스가 아무리 빨리 달려와도 이거 먹는 거 못 막을 거거든요. 강타도 쓰면서 깔끔하게 먹고 빠집니다. 네, 앨리스 위치까지 파악이 됐어요. 네. 와, 너무 어려운데요. 카이날 무리까지 카정을 당하고요. 아, 페비베니쉬도 알고 있죠. 와딩테 있었거든요. 야, 뭐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양코스 지금? 이거 말고는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요. 거의 단식원이거든요. 네. 이제 막 7렙 찍은 앨리스. 그리고 7렙에 막 빠진 그레이브즈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쪽에 바위계까지 주적으로도 네. 먹어줄 수가 있고요. 제어와드 체크했겠죠. 네. 네, 그렇죠. 에코한테 지우개 시킨 다음에 캠프를 한번 훑어보는 거죠. 있는 게 있나? 이런 없나? 식으로. 네, 확인을 하는 거고. 야, 카보처드 선수가 지금 전진 라인까지 잡고 있습니다. 네. 스턴 들어갔고요. 스나에 맞지 않았고 오히려 이쪽에서 네. 스킬 다 맞췄죠 지금. 앨리스가 백업을 오긴 왔는데 보조의 네. 합류가 너무 빨라요. 아, 수정화살 맞췄고, 맞았고 그대로 딜 지원하면서 스턴 시간 동안 그냥 전멸 사용할 여지 없이 잡아냈어요. 와, 아, 텔레포트까지 어느새 와 있었고요. 네. 와, 이건 이러면은 전멸과 함께 들어가면서 야 과감하게 딜 지원. 야, 바이탈리티 같은 팀 맞나요 지금 1세트 한 거랑? 이렇게 다르죠 어떻게? 예. 와, 압도해버리고 있습니다. 미드 포탑, 퍼블 포탑을 미드에서 가져가요. 그리고 뱀픽 패턴을 진짜 솔로 라이너들한테 주도권을 몰아주는 뱀픽 패턴을 진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바이탈리티가 예. 그게 정확히 먹혀들고 있어요. 미드의 주도권, 탑의 주도권 전부 다 깔려 있으니까 뭐. 그레이브즈와 앨리스 점점 합류 구도에서 차이가 나고 앨리스가 어떻게든 갱킹 치중형 정글러니까 탑 미드를 풀려고 하는데 주도권을 가진 채로 또 그걸 갱킹각을 내주지 않으면서 정말 깔끔한 라인전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적군아이는 피하고 에코의 스킬은 적중 다 시키고요. 여기서 수정화살 맞춰내면서 조커선 전멸까지 쓰고 딜 깔끔하게 다 넣었습니다. 사실 앨리스가 계속 한 발 빠르게 그레이브즈보다 합류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예. 그게 챔피언의 특성과 부합도 하니까. 근데 모든 라인들이 합류 과정이 빨라요. 바이탈리티가. 그렇네요. 탑, 미드, 바텀 셋 다요. 예. 예. 이거는 뭐죠? 옆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도 예. 안 와요. 뭐 혹시라도 그레이브즈가 한번 튀어나오면 이런 식으로 잘라보겠다 막연한 기다림을 해본 건데 그냥 드래곤 트라이 하죠. 그렇죠. 이미 드래곤 먹고 있는지 한참 지난 상황이었어요. 벌써 4000골드 이상 차이가 나고 있네요. 예, 게임 시간 12분밖에 안 됐습니다. 시야를 배경으로 좀 상대방을 괴롭힐 만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H2K가 저런 막연한 시도라도 하나하나 해보는 건데 예. 어. 아 좋고 예. 기분 나쁘게 기한 끊겼고요. 예. 아 이게 옆쪽으로 가서 와드 제거 다시 한번 막았습니다. 네, 조커 선수의 위치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앨리스의 위치를 의식하고 카보차드 선수가 한번 수비적으로 라인전을 해주고 있고요. 네. 자, 차리 선수 빠르게 빠르게 옆쪽 시야 확인하고 있고요. 네, 양코즈 선수는 페비벤 선수에게 블루 버프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세트도 이만큼은 아니었습니다만 바이탈리티가 앞서 나가는 구도에서 중반 한타 요 구도에서 이제 기울어지면서 패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세트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 네. 유리해요 바이탈리티가. 바터 미드 라인전이 끝나가지고 에코가 보듀오를 상대로 이런 식으로 스플릿푸시 압박하고 있고 예. 서포터는 당연히 원딜이 에코랑 1대1에서는 항상 솔로킬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뒤를 봐줘야 돼서 묶여있고 바이탈리티의 하찬이 선수는 활동 제약이 미드를 기준으로 훨씬 더 넓어졌고요. 그렇습니다. 마음먹은 예. 대로 움직이면서 시야 장악 조금씩 해주고 있어요. 라인 주도권에서 시야 장악으로 연결을 하는 과정이 좀 뚜렷하지 않은 게 약팀의 특징인데 바이탈리티는 그게 없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라인 주도권을 바로 시야 장악 운영으로 연결해주고 있고 정글러의 위치에 따라 판단도 적재적소에 맞게 참 깔끔하게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바이탈리티, 지금 두 번째 세트에서 보여주는 바이탈리티는 흠잡을 곳이 딱히 없어요. 예, 미드라인 클리어 해놓고 탑 쪽으로 회전을 하죠. 지금 스웨인까지 하면 무려 4명입니다. 네. 랜턴 태운 다음에 가죠. 사용 성공. 아, 전멸 빠졌어요.
자, 우월한 카밀의 기동성으로 살아가긴 했습니다만 스피릿이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이에 다시 미드 쪽으로 복귀해주고 있는 바이탈리티. 탑 쪽에 시선이 많이 쏠리니까 어떻게든 바텀을 밀어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네. 건데 타워에 좀 맞았어요. 네. 오히려 체력이 얼마 안 남았죠. 충원 뭉개로 네. 한번 체력 복구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잘 버팁니다. 네, 그리고 버텨낸 시간만큼 바이탈이 탑에서 타워 밀어내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드에서 변수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찬이한테 체력 통증 쓴 다음에 서포터 데뷔뱅이라도 딜 넣어내면서 하찬이는 끊어냅니다. 네, 이거는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타워 손해를 생각해 봤을 때 H2K가 글로벌 골드 부분에서 이득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예. 네, 어떻게든 각을 쥐어 짜내고 짜내서 슬래시를 한번 잘랐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미 더 큰 이득을 바이탈리티가 계속 챙겨내고 있었거든요. 네, 한 명을 잘랐다고 해서 추가 오브젝트를 챙길 수 있을 만한 주도권도 아니고 그 자른 한 명이 하필이면 서포터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는 것도 예. 아니고요. 자, 어느새 글로벌 골드 지금 4700골드가량 벌어져 예. 있습니다. 바텀에서 또 에코를 밀어나는 과정에서 H2K의 인원이 체력 손해가 있다 보니까 정비 거치는 동안 이것도 3대1로 밀어낸 거죠. 네. 실질적으로 타워 스코어 3대0 압도적입니다. 예. 5200골드까지 골드 격차 벌어져 있고요. 좀 많이 유리한데요. 그러게요. 이거를 역전할 수 있을까요? H2K가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분명히 카밀과 스웨인의 후반으로 갔을 때 존재감 차이는 카밀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겠지만 지금 글로벌 골드 차이가 후반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도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에 탑라이너만 봤을 때 그런 부분이지 그레이브즈와 앨리스 후반 존재감 차이 앨리스가 당연히 뒤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요즘 앨리스가 좀 많이 안 나왔었던 거거든요. 예. 너무 갱킹에 대한 무게감이 짙다.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 예. 탑에서는 완전히 탱커들만 내리 등장을 하다 보니까 탑에서 이득을 내도 어차피 한타 페이지로 갔을 때 존재감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앨리스가 좀 선호를 받지 못했는데 네. 뭐 요새는 탑의 추세 변경에 따라 앨리스가 다시금 등장한 느낌이라지만 단점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없어진 그렇죠. 게 별거 아니에요. 네. 앨리스란 챔피언이 이렇게 바뀐 게 아니었거든요. 네. 자, 육덕 선수는 계속해서 바텀 라인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곳까지 내려오죠. 어떻게든 후반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후반으로 간다고 해서 H2K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합은 또 아니에요. 네. 막막하네요 상황이. 그렇죠. 지금 당장은 모든 지표가 바이탈리티에게 완벽히 미소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고치. 사형선고 맞았죠. 맞았어요. 이러면은 네, 1킬. 네, 결국 전사합니다. 와, 갑갑한데요. 네, 그리고 스노우블링을 가속화시키는 그 중심에는 하찬이 선수의 쓰레쉬 폼이 굉장히 좋은 게 큰 몫을 하는 네. 것 같아요. 1레벨에 체이 선수를 잡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드라인 로밍 이러는 시야 장악 과정에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 진짜 어느 곳 하나 지금 부족함이 없어요, 하찬이는. 이번 게임에서는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글로벌 골드 6600골드까지 점점 더 그 격차가 벌어지고만 있습니다. 자, 상황 다시 한번 보죠. 여기서 사형 선고가 정확히 트해버렸어요. 예. 원래 보통 새끼거미가 맞아주거나 그러는데 예.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예. 잡아냈죠. 그렇죠. 대공까지 여유있게 챙겨 나가고요. 자, 바론 1분 31초 남았습니다. 사실 스웨인이 스플릿 푸시에 적합한 챔프는 아닌데 어쨌거나 카밀과의 1대1이 강하다는 이유로 뽑았으니 운영이 그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네. 에코는 스플릿 푸시에 적합한 미드라이너고요. 그러면 거의 1-3-1 형태의 날개 운영이 될 텐데 지금 한쪽을 자를 만한 챔프 구성은 그래도 H2K가 제법 마련을 해놨거든요. 정글 쪽이 하죠. 아니라 좀 라인 직선갱을 노려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카밀 이 있는 라인 쪽으로는 네. 그나마 상대를 효과 있게 잘라낼 각을 본다면 그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계속 정글과 정글 시야 장악 과정에서 변수를 만들어내기에는 하찬이 선수의
스레시가 너무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의 뭐 사실 던지는 쪽쪽 다 맞추면서 킬로 예.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글 시야 싸움으로 가면 좀 많이 불리할 것 같고요. 예. 계속 카밀 쪽 길을 봐서 스웨인을 잘라내는 게 그나마 옳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웨인도 이제 코어 아이템이 또 좀 누적이 많이 돼가지고 저 이제 조냐까지 나왔거든요. 또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네. 특히 조냐 나온 스웨인을 잡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아 당장 어디를 찔러야 될지 계속 물음표가 좀 찍힙니다. 자 카르마의 포킹이 닿고 있긴 합니다만 아 너무 약해요 지금 라인전에서 말렸거든요. 카밀이 선환류 하면서 한번 변수 만들어 보려고 위쪽으로 합류하는 것 같은데 카르마 정비 타이밍으로 보았건데 뭐 싸움을 만들기는 힘들어 보이죠? 그렇죠. 예. 지금 탑 쪽에 에코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한번 신드라랑 카밀로 잘라보려는 생각을 하는 건지 한번 탑 쪽으로 붙어봤다가 별 소득 없이 다시 바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바텀과 스웨인 1대1 대치할 때 어차피 라인이 바뀌는 건 똑같으니 그냥 멍 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한 번씩 줘보는 건 괜찮은 판단인데요. 예. 그래도 라인 손해가 조금이나마 있기는 했죠. 그렇죠. 자 일단 어느새 좀 소강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와 찬이 스레쉬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 끌려갔던 게 또 아니거든요. 네. 오, 아 그 사이 아래쪽 우스도 선수가 1대1로 그냥 페비벤을 밀어내고 있고요. 네 집에 가라고 그냥 어거지로 보냈죠. 자, 그러면서 탑 2차 탑도 꽤나 크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아래쪽 1대1. 예, 아 스웨인 1대1은 스웨인이 강해요. 지금 무조건 이기는 그림이거든요. 도망갑니다. 지금 코어템 한 개 차이가 거의 나고 있는 카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죠. 혼자 힘으론 역부족이에요. 자, 그 사이 스틸백과 하찬이가 미드 2차 포탑 체력 깎아내주고 있고요. 그래도 카밀이 마법 저항력 아이템 하나랑 처형인만 나오면 스웨인 1대1 이겨볼만한 사이즈인 것 같네요. 비빌만 한다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방금 싸우면서 압도적으로 스웨인 체력을 깎지도 못하고 밀리는 게 아니라 저 정도 차이면 시간 지나면 카밀이 이길만 할 것 같거든요. 오 그런가요? 예 카밀은 코어 아이템이 나오면 나올수록 1대1이 좀 급격하게 강해지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예?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자 일단 지금 당장은 6700골드가량 아까 레드에서 앨리스가 잘린 이후로 뭔가 바이탈리티가 이득을 챙기고 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시야 장악 과정에서 실수 없이 깔끔하게 하고 있다 뿐이지.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론 쪽 와봤습니다만 이미 시안 H2K가 잡아놓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블루 버프 챙겨가지고 있는 카보차드 선수 두꺼비 초기화 됐어요. 네 자 미드라인 밀어주고 있죠. 일단 만약에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고 게임이 또 어영부영 끌려가게 된다면 H2에게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없는 건 아닙니다만 네, 분명히 그레이브즈와 앨리스의 존재감을 강조드리긴 했습니다만 후반에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부분을 근데 다른 라인에서도 차이가 나긴 하니까 적어도 지금 상황보다는 나아질 거예요. 시간이 네? 끌리면 끌릴수록 근데 뭐 네, 그 시간을 바이탈리티가 내어줄지 예, 이런 식으로 시야 장악 과정에서 한번 잘라보려는 시도 하나하나가 예, 역전을 만드는 거고요. 그럼요. 실패해도 이런 거 하나하나 트라이를 해야 뭐 얻어걸리든 말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압박 제스처를 줘야 상대방이 아예 깊게 들어오면서 시야장 어거지로 하고 이런 행동 못하거든요. 네. 자 오도함리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또 카보차드와 만나고요. 아 사형 성공 들어갔어요. 아 체이 살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네, 아마 뒤쪽에 수정하서 그 사이 아래쪽 아 안됩니다. 네 순차적으로 잘려 나갑니다. 아 육덕 달려가죠. 뒤쪽으로 네. 빠지고요. 훈련한 힙을 씹으려고 네, 시공간 뭉개로 돌아갔고요. 네 바텀에서는 스웨인은 스웨인대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와 함께 이번에 탑에서는 나머지 바이탈리 팀원들이 때려주고 있으면서 타워를 그대로 밀어냅니다. 타워링 5대0, 킬스코어 8대1 압도적인 게임을 보여주고 있는 팀 바이탈리티예요. 네, 이번 게임 MVP는 하차인 선수가 되겠네요. 네. 솔직히 라인의 주도권을 배경으로 스노우블링을 굴릴 수 있는 조건 자체는 만족을 시켰는데 정작 스노우블링을 직접
굴리고 있는 건 하찬희 선수의 스킬샷만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바로 먹었고요. 네, 먹었죠. 한 명 한 명 정리 당합니다. 플루아님 존야로 흡수해주고 네. 카보차드가 아, 그래도 스틸백 네. 스틸백 잡아내고 파고 들어서 스틸백 한 번씩 정리를 하죠. 무고한 희생자로 마무리. 제이는 전멸로 살아는 갑니다. 일단 3대2 교환하면서 바론까지 가져간 바이탈리티예요. 어? 텔레포트? 자 육독 뒤쪽으로 들어가죠. 한번 자 가깝게 달려가면서 네? 생 살려두지 않겠다. 제이 잡아내고 육독까지 육독까지 마무리가 안 되네요. 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그렇죠. 네. 계속 압박 이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세 명이 부활 대기 상태예요. 네, 지금 육독이 안고서 둘만으로 이 세 명을 어찌 막아낸단 말입니까? 자 타워 밀고 한번 정비 타이밍 가져가주는 바이탈리티. 야 이거는 비비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바로는 네. 막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어영부영하면서 들어가는데 예. 포커싱도 뭐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타이밍도 약간 빗나갔고 그렇죠. 그나마 스틸백을 잡아내기는 했지만 예. 예. 전부 다 정리를 당했죠. 그렇죠. 진짜 그나마 잡아낸 거죠. 예. 자 이번 드래곤까지 바이탈리티가 챙겨갑니다. 아직 바론 버프 2분가량 남아있고요. 와 지금 딜그레프가 스웨인과 애쉬의 압도적인 딜량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에코는 이제 그 순간이동으로 진입했을 때는 그 딜그래프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와, 오, 방심하지 않고 깔끔하게 정비를 하네요. 팀원들과 라인 타이밍을 맞추겠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자, 현재 골드 만 4천 골드 가량, 만 3,300 골드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H2K에게 바이탈리티가 뒤지는 게 아니라 앞서고 있어요. 와 경기 시간 26분 지나가고 있고요. 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은데요. 네. 상대방의 위치가 다 파악이 되자 그제서야 스웨인이 압박을 나가면서 상대방한테 잘릴 여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오 스톤 들어갔고요. 그래도 자 그래도 한번. 아 근데 수정화살 맞추면서 양코스가 아~ 한번 멈췄고 아이고 체력 복구까지 하고 네. 네 압박을 이어나갑니다. 수정화살이 또 이렇게 변수를 하나 더 만드네요. 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보통 1경기를 약팀이 이기고 2, 3경기를 강팀이 잡는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었는데 네 반대가 됐어요. 네 반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탑쪽 억제기까지 그대로 밀어냅니다. 아직 바론 28초 네. 남았고요. 바텀에서는 유크덕이 에코를 활용해서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네. 3억제기 각이에요 이거. 와 이거 3억제기 이번에 싸움 걸어야 되거든요. 이거 집에 갔다 오면은 정비하고 오면은 네. 싸울 기회도 못 찾고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더 세지거든요. 네. 아 놓쳐요. 일찌감치 빠지네요. 네. 양콘 선수의 부활 시간이 또 싸움을 걸기에는 애매해서 다음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마지막 한타를 향해서 갈 것 같네요. 15,500골드 골드 차이 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와 이거 슈퍼 미니언과 함께 내려오게 된다면 이걸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H2K가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노려봤는데 백으로 오면서 양콘 선수가 조여나가는 각을 만들어봤는데 네 마법의 수정화살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네. 아... 또 스티백 선수는 지연형 원딜의 또 대표주자 아닙니까? 예. 저런 식으로 원딜 뭐... 딜을 하기보다는 지연형 원딜. 네. 예. 어시스트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선수죠. 그렇긴 하죠. 네, 예. 한번 달려들어서 다시 가서 네, 체력 통첩으로 묶어 보나요? 일단은 스턴을 그렇죠. 씹었는데 밀쳐내고 오도암내가 구원으로 옆으로 빠지고 한번 버티고요. 뒤쪽 하차이 선수가 예, 쓰레시만 왔어요. 네, 하지만 아, 카보차드까지 오고 있어요. 수정화살 전멸로 피했고 스웨인이 아, 진입을 해서 네. 전혀 방역 데미지로 딜 다 넣고 그렇습니다. 뒤에 체력이 적었던 카밀은 그레이브즈가 또 무관이 승제로 마무리를 했고요. 네, 이거 그대로 경기 돌아가는 마무리 길마저 막아버렸어요. 예, 페비벤 네. 갈 곳이 없죠. 그대로 전사 압도적인 폼으로
H2K를 바이탈리티가 찍어 누릅니다. 네. 1, 2경기 정황만 판단하면 1경기도 라인 존 페이지를 바이탈리티가 이겼거든요. 그렇죠. 예, 어쩌면 H2K가 이번에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쎄합니다 지금. 30분도 거의 걸리지 않았어요. 1대1로 따라잡는 바이탈리티. 와, 이게 1세트에 패배한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속도전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바이탈리티의 라인전 공격성을 살리기 위한 운영은 분명히 네. 한타 운영보다는 스플릿 푸시 형태의 운영을 좀 선호하는 게 맞아요. 네. 예. 이번에 보여줬던 에코 같은 그런 운영이요. 네. 피드백이 그쪽 와. 방향으로 좀 들어갔던 것 같네요. 한타 구도에서 클레드 오리아나를 같이 썼을 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합이 깔끔하지는 않다. 네. 한타 구도를 그렇게까지 잘 설계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1대1을 잘하니 그걸로 굴려나가보자. 와. 네, 이런 식으로 픽밴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제대로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1대1로 스코어를 맞춰냈습니다. 과연 3세트에서는 어느 팀이 승리하게 될지. 자, 저희 그럼 잠시 쉬었다가 두 팀의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 스프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